누구야? 누구야? 답답해서 내가 못 자겠어. 누구야? 3분 37초 누구야? 빨리 나와. 대답해. 누구야? 아, 진짜. 아니, 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분께서 그 앵콜 논란이 있다고 해서, 무슨 논란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미들이 누구야? 그런데 찾아왔지. 추워. 잠시만, 나, 뭐야. 에어컨 좀 끄고 올게. 너무 춥다. 에어컨이 저기 세네. 누구야? 그래서 빨리 나와. 그거는 좀 심하긴 했어. 아, 너무 웃기네. 저는 조명이 너무 그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좋긴 한데 한번 조명을 바꿔 올게요. 잠시만요. 이것도 아니네. 잠시만. 어떻게 바꿔야 될까? 너는 왜 예스. 백그라운드. 잠시만, 나 이거 조명 세팅 좀 하고 올게요. 이게 지혜가 밝아지긴 했는데 좀만 기다려봐. 조금만. 이것도 좀 거시기하네. 나 파란색이랑 주황색을 맞췄거든. 내가 좋아해서, 이 색깔 조합이 너무 좋아서. 약간 푸르딩딩한 진한 파란색이랑 진한 주황색이랑 했는데, 약간 이쁘지 않아요? 파란색이랑. 날마다 조명을 바꾸자. 이제 안 끊기지 않아? 오늘 음방이죠. 켈빈 자모트. 이거 되게 즐겨요. 너무 편해. 오늘 음방 너무 재밌었고 되게 대충 냉장고 소리. 지금 저도 잘 수는 있는데 왜못 자냐면 건조기 돌리고 있어요. 건조기 돌리고 있어가지고.
차차. 그래서 저거 널고 자야 돼서. 아직 오늘 도가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돌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 아 근데 너무 빨갛다. 그지? 나 조금만 기다려 봐. 다시 다 조금만 역. 이것도 너무 하얗네. 모르겠다. 그냥 하자. 아 근데 이건 좀 눈이 아파. 와 지금 내가 어제 1시간 자고 아직까지 깨 있는 게 진짜 참 신기해.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할까? 그냥? 아니면은 잠시만 내가 그냥 다 색깔을 통일하게. 좀만 기다려봐. 미안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일하면 이게 제일 무난하지. 이게 제일 무난하지. 굿굿.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너뭔 얘기하고 있었냐? 아, 맞아. 잠을 어제부터 지금 1시간 자고 지금 계속 깨 있는데. 근데 또 하필 빨래가 밀려버렸네. 그래서 빨래 하는데도 막한 1시간 40분 걸리고. 또그 깜빡하고 있다가 건조기 한 3시간 걸리니까. 그냥 건조기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3시간 돌리고 조금 약간 축축할 때 걸거든요. 너무 안 마른 상태에서 거니까 요즘 여름이기도 하고 습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옷에서. 그래서 건조기 도움을 좀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투데이 워즈 very fun. 그리고 간만에 음방 돌아서 너무 뜻깊었고, 간만에 그런 감정 느껴보는 것 같고. 되게 좋은 하루였어요. 그리고 챌린지 얘기가 되게 많던데. 이제 제가 음방을 가니까 챌린지 얘기가 많더라고. 아미들이 저도 모니터링 하잖아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놓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직접 뭔가 요즘 뭐 이슈가 이렇다 혹은 뭐 팬분들 아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챌린지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뭐라 고민 중이야. 이제 활동이 끝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아미비 여러분들을 위해서 챌린지를 좀 찍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떡할까? 노래방 라이브 해주세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싶은데, 내가 잠을 안 자서 목이 갔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 목이 나오는데 잠을 안 자서 잠을 못 자가지고 목이 안 나와. 그래서 음방 때도 그 앵콜 할때 약간
약간 아씨 목이 괜찮은가 막 싶다가 내가 다음에 목 괜찮을 때 그냥 노래 내가 노래방에 갈게 노래방에 노래방에 가서 라이브를 켜줄게 그냥 노래방 찾아오지 마라 나는 내가 누누이 얘기한 적이 없구나 그냥 내 생각이었구나 나는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아미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고 하면은 난 그건 너무 좋은데 내가 있는 곳을 알고 뭔가 이렇게 찾아서 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아 근데 내가 이제 아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도 이제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 아니라서 아마 내가 아는 가요 웬만한 거한70% 이상은 아미 여러분들 다 들려드렸을걸요? 그게 내가 기억 못하는 노래가 있겠다만 들으면 아는 노래가 있게 하겠다만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다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막각 잡고 불러드리지는 못했는데 나도 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날 보면 그 무슨 생각 안 나, 잘. 아무튼 그 노래방 라이브는 제가 좀 계획을 좀 짜야 될것 같아요. 계획을 짜야 될것 같고. 귀걸이 귀엽다고 고마워 이쁘지 근데 이것도 씻을 때좀 걸리적거리긴 하더라 정구가 대학은 왜 이렇게 힘들어 울고 그만두고 싶다고 대학 많이 힘들어 어떡하면 좋을까 세상에 참 힘든 게 많지. 나안 아파. 세상에 참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해라는 말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인생은 다 힘들어라고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물론 힘들지만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미들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각자 환경도 너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들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막 솔루션을 내려줄 순 없는 것 같고 그냥 당신으로서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네. 나쁜 판단 말고 좋은 판단. 아무튼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미들은. 안 힘들려면은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 안 힘들려고? I'm doing my laundry. Laundry? Laundry. I'm doing my laundry.
그래. 오늘 일이 진짜 생각도, 아니, 상상도 안 하고 있었어. 못 하고 있었어. 나는 이제 싱글이기도 하고. 그, 저,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일이라고 하길래 머릿속이 하얘졌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일이 한 것도 너무 좋고 한데, 그냥 그 음방을 돌아서 아미러분들 본게 너무 좋았어. 난 솔직히 1위를 받으니까 생방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절대로. 그냥 난 1위 안 받아도 상관없었고. 그냥 내가 음방 한번 하니까 그냥 산업부터 시작해서 본방 생방까지 있는 아미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열심히 하려고 올라갔죠. 최대한 아미 여러분들 앞에 저를 비추려고. 근데 또 1위까지 받아버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약간 놀랬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선배된 느낌이 어때? 후배들 만나보니 어때? 그러게요. 맞아요. 딱 아맹이가 생각하는 그 느낌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강제로 계속 지나니까 나는 똑같아요. 여전히 그 내가 뭔가 데뷔 초때 느끼고 있던 감정이랑 좀 지나서의 감정. 그 이후로는 딱히 뭔가 더 진전한 것 같진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돼있어. 오늘도 음방에서 보니까 서유 선배님 다음으로 제가 선배더라고요. 허허허. 네,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돌 친구들이 다 너무 잘나서 너무 다 번쩍번쩍 하시더라고. 나 이제 슈퍼 아이기 때문에, 대문자 아이기 때문에 뭐 못하겠어요. 그냥 한 선배로서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수로서, 아이돌로서 옆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냥. 근데 되게 간만에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더라고. 와, 진짜 졸리다. 정말 졸리다, 정말. 모르고 슬프고 부어른 눈 울었나요? 아니, 그렇지, 울긴 울었지. 하품을 너무 해가지고. 내가 하품을 우리 음방에서 내가 위버스 라이브 할 때부터 하품을 계속하고 있어. 진짜. 하품을 한 100번 했는데, 그럼 눈물이 한 슬퍼서 우는 것처럼 정도로 나왔겠지, 아마? 피곤하면 눈물 많이 나와요. 많이 울었어, 오늘. 시도 때도 없이 올랐다 오늘.
언젠가 만나서 소소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 내 한국어는 매우 나쁘다. 아니야, 충분해. 해외 아미라분들도 막나 영어 하거나 뭐할때막 괜찮다고 해주고 하잖아. 그래. 폰 주고 가니까 이제 잘, 그래, 잘 자. 나도 곧잘 거야. 조금만 하고 자고 싶은데. 진짜 기절 직전이다, 기절 직전. 잘쉴 거야. 근데 지금 새벽 2시밖에 안 됐다? 되게 신기하네. 새벽 2시인데 내가 이렇게 졸려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 와. 식사했냐고? 간헐적 단식. 오늘 샤브샤브 먹어서 저녁은 안 먹습니다. 마실 것만 먹어요, 마실 것. 제가 좋아하는 야식은요, 다 좋아하는데. 보통 뭐 대창, 야채곱창, 치킨, 피자, 떡볶이, 뭐 삼겹살, 뭐 먹태, 뭐 그런 거 엄청 좋아해. 피자 맛있지. 난딱 페퍼로니, 하와이안, 포테이토, 고구마. 요거 네개 중에 무조건 먹는. 운동할 때 꿀팁 같은 거? 일찍 가서 쉬고 싶은데 못 쉬어. 저거 빨리 해야 돼. 운동할 때 꿀팁? 운동할 때 꿀팁 뭐냐고. 아니, 피곤하면 잘 건데, 여러분. 마이 런드리가 아직 있어요. 운동할 때 꿀팁을. 운동할 때 꿀팁은 말이야, 일단은 무리해선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 당일날 무리했을 때 너무 무리해서 다음날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먹는 거잘 챙겨 먹고. 나 눈물 보여? 올라온다 진짜. 눈물 보여. 언제 우리를 위해 피아노를 치실 건가요? 저 피아노 안 치는데요.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치는데요.
저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없는데요. 아, 맞아. 오늘 태영이 형이 그 산업 뜨고 나서 앵콜 전에 왔어요. 태영이 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있다가 그냥 있다가 막 있다가 이제 그 이제 산업 영상이 나가잖아요. 나갈 때 나도 이제 그본 무대, 그러니까 생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 나도 이제 현장에 와 계시는 팬분들이나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대 위에서 무대를 해야 되겠죠? 난별 생각 없이 올라갔어. 그냥 되게 기분 이렇게 행복하게 올라가서 무대 하고 내려와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함성이 이렇게 막 있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봤는데 뒤에 태영이 형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비하인드가 있는 게그 갑자기 태영이 형이 안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안무를 좋아해요. 그 태영이 형이 했던 안무 그거 알려달라고. 아 갑자기 왜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난 일단 알려줬죠. 이렇게 태영이 형이 안무 같은 거 되게 잘 따라하는 거 알죠? 그래서 빨리 땄어. 그러고 뭐별 생각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어. 근데 이제 무대 올라가서 무대하고 있는데 태영이 형이 또 올라와서 같이 추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튼 태영이 형 되게 고맙고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저 갑자기 그 생각난다. 그 치킨 마카니였나? 그 커리 종류인데 그난 있잖아요. 그거 찍어 먹는 거 있잖아.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뭐지? 뭐 아무튼 그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이게 빵 이게 삼각 이렇게 생긴 그 약간 브리또 판때기처럼 생긴 거, 그 난만. 근데 그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커리 딱 찍어 먹고 고기랑 같이 먹고 하는 거. 와,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맛있겠다. 어, 배고파. 와, I'm starving. 와, 음식 얘기 하지 마. 부탁할게. 하지 마. 세븐 나오고 나서 민규랑 한번 만났던 것 같은데 언제 만났더라? 그래서 챌린지 해야지라는 소리를 들었어. 아 그래서 챌린지 어떻게 할까?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챌린지를? 활동이 끝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허리 얘기 괜히 했네.
배고파. 아, 몰라. 아, 진짜 배고프네. 배고파, 너무 고파. 자, 얼마나 남은지 좀 보고 올게. 아우, 진짜 너무.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4분 남았다, 4분, 4분. 아우, 아이고. 4분 남았다. 그래, 이제 4분 남았으니까 나 이제 저거 하고 딱 바로 기절할 거니까 난 간다. 아무튼 챌린지 얘기가 너무 많았어서. 일단 김민규 이식기랑은 한번 해야 되고, 일단 알겠어요. 좀 회사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민규야, 챌린지 찍자. 안 되겠다. 너 저기 세븐 안무 가르쳐줄 귀찮으니까 따, 너가. 너 얘기했잖아, 따고 있다고. 너 저기 뭐야, 1절 사비 할래? 아니면 뭐 2절 사비 할래? 뭐 할래? 아무튼 알겠어요. 저 가볼게요.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와. 역대급이다. 이렇게 졸린 적은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있었나? 그때 한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볼게. 미안해. 들어가고. 그래, 들어갈게. 내가 말이야, 조금 힘들어 오늘. 진짜 자야 돼. 안 자면 내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에휴. 먼저 간다. 갈게.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겠지? 아우, 빨래 넣고 빨리 자야지. 졸려요. 졸려요. 졸려. 안녕.